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만 6,7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합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까지 진흥화되고 또 고도화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사가 배상하게 하고 또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선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이걸 금융사가 배상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원칙적으로는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객의 도덕적 해이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사와 피해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받고 이 부분이 미흡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수법도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사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법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보이스피싱 예방 책임을 사실 금융사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고요. 오늘부터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일제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의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요. 이 밖에도 올해 오는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받는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